팀 구성원으로서, 가장으로서, 아빠로서 그저 끼워달라기만 하는 건데. 정말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? 거실 소파에서 덩그러니 혼자 자고 있을 때는 정말 눈물이 날 지경이에요. 아빠지만 아직 신체 건강한 남자예요. 하지만 이 생활을 도대체 몇 년이나 계속해야 되는 걸까요? 제발 제 고민에 힘이 되어주세요. 네. 어렸을 때 혹시 그랬던 적이 있으신가요? 여자분들은 많이 그러잖아요, 네. 원래. 저 그랬었어요. 아, 유리 형이? 그랬었던 것 같아요. 아빠를 못 오게? 저랑 저희 언니가 이렇게 둘인데, 저희 아빠가 많이 원정을 다니시는 거예요. 그렇죠, 그렇죠. 야구 하시니까. 예. 아빠가 못 끼시는 거예요. 그러니까 여자가 셋이 같이 자는데, 아빠가 오면 여자 둘이서 아빠를 째려보고 있으니까 아빠가 손때 침대에 못 올라가. 몇 살까지, 몇 살까지? 제 기억은 초등학교 때까지 그랬던 것 같아요. 외로우셨겠다. 네. 오랜만에 한 번씩 오시면. 네. 생각해보면 어렸을 때, 제가 막내라서 엄마 아빠 가운데 그 사이에서 막 자면은 엄마 아빠가 얼마나 행복할까 그런 생각으로 저도 그렇죠. 일찍이 알았잖아요. 그래서 한 다섯 살 때부터 알았죠. 솔직히 몇 살 때? 다섯 살 때부터 아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. 신동엽이요. 솔직히 몇 살? 여섯 살? 초등학교 1학년 1학기? 4월경이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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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날. 4월경. 고민의 주인공 남주세요. 확실하게 느껴지네요. 아유. 얼굴이 아주 검게 타버렸네요. 네. 밖에서 일을 열심히 하시는 그냥 거실에 아침에 햇볕이 쫙 들어오는 모양이에요. 너무 잘 들어요. 얼굴이 그냥 검게 타버렸어. 자, 거실을 생활하신 지? 한 2년 반에 3년 정도. 거의 3년 횟수로. 아, 정말 밤에 이렇게 늦게라도 이제 애들 자고 조용하게 이렇게 딱 와이프 옆으로 싹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잖아요. 둘째가? 엄마를 이렇게 밀착하고 품에 안겨져야 잠을 자는 거예요. 아직 어려서. 제가 좀 이제 건강하다 보니까 이제 가서 자려고 좀 떨어뜨리고 이제 이렇게 하면은. 아니, 건강하다는 얘기 굳이 뭐하러. 안 건강한 사람도 잠은 자야죠. 막 울어 제끼는 거예요, 둘째가. 그러다 보니까 첫째도 이제 깨가지고 잠을 못 자는 거예요. 뭐? 아니, 모르잖아요, 애는? 아까 이제 울잖아요, 애가. 아, 울면, 아, 울면 또 이렇게 도닥도닥 재우라. 아니, 또 잠은 되지. 안 잔다는 거. 저는 안 자요! 아니, 왜 우리 아비 6년째 왜 우리 아빠한테 하는 거야, 지금 고민을. 아니, 왜 우리 아빠한테 왜 그래? 고민을 해결해달라는 거야, 우리한테 화를 내니까. 아니, 잠깐 울고, 그럼 나중에 토닥토닥 그러면 되지, 뭐. 가서 가, 잠을 자야 되잖아요. 뭘 얼마큼 하려고 그러는 거야? 야한 것들아! 김하와, 하나, 둘, 끝에 특히 김하와가, 자, 시컷 얘기해봐. 뭘 다 듣고 있으면서 이러고 있네. 손가락이 벌어져 있어, 손가락이. 아니. 궁금해요. 그러면 의심해 볼만 한 게, 일이 늦게 끝나서, 혹은 아니면 잘 안 놀아주거나. 네, 아니에요. 제가 하고 싶은 거 책이나 이런 것도 잘 읽어주고. 읽어주고. 예, 잘 놀아주는데, 놀 때는, 자도 돼. 너무 그게 큰애가, 기분 좋게 큰애가 기분 좋게 다그랬어. 그런데 잘 때 이제 제가 방에 딱 누울라 가면 아빠 이불 가지고 나가 이불 가지고 나가 그러는 거예요. 엄마 냄새는 좋아하지만 아빠가 막 담배 피거나 무슨 냄새 나면 싫어한다. 제가 술 담배를 안 해요. 그럼 그래도 엄마구나. 물어봤더니 왜 아빠가 같이 자는 거 싫어 엄마랑 같이 자는 거. 엄마 말을 안 들어서. 엄마 말을 뭐를 안 들어요? 엄마 말 안 들으세요? 아니 엄마 말 무지하게 잘 들어줘요 저는요. 그런데도 애가 보기에는 왜 그렇다고 생각하죠? 모르겠어요. 근데 하루는 11시에 귀가를 한 적이 있어요. 와이프가 애들한테 얼마나 시달렸나 오자마자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. 모임 나가서 그렇게 늦게 들어오면 뭐, 나 혼자 힘들게 애들 보고 있는데 집 나가! 모임이 좀만 다 집 나가! 막 큰소리를 치니까 11시 들었는데? 예. 우리 11시에 출락을 하는데 아니 왜 벌써 들어와서 그러는데 우리 아이고 큰애가 그 대형마트 장바구니 있잖아요. 응. 장바구니에 제 서랍장을 딱 열더니 옷을 주섬주섬 싸는 옷을 주섬주섬 싸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아 다섯 살짜리가? 예, 주섬주섬 뭐해? 그랬더니 아빠 엄마가 집 나가래! 나가! 하고 애 엄마도 놀래가지고 애들을 그대로 배우는구나. 예, 그래서 그때 좀 많이 울었어요. 울었어요. 아, 울었어요? 울었어요? 아 진짜 서운했겠다. 진짜 이게 애들한테 외면을 당하잖아요. 근데 이제 애들이 엄마한테만 자꾸 가서 기대고 하다 보니까 또 애 엄마는 엄마대로 이제 힘이 드는 거예요. 그래서 저한테 이제 짜증이 나는 거죠. 아들 이름이 뭐예요? 주선이요. 주선이 한번 불러.